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쪼끔.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저 미쳤다. 호칭 문화는 대부분 짱구? 제대로 딱 앉아봐. 딱 힘주고 허리 힘 딱 주고 앉아봐. 아이고 씨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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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짱구 왜 그러는데 애기 밥 먹이고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팔꿈치로 몸을 지탱을 하네.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짱구.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대단해. 진짜 많이 컸다. 틀어줄까? 이야 복근 힘. 4개월짜리가 서고 그러나? 쉴 수 있지 않나? 4개월이? 今週カトリック大学で日本語の特別講座で今資料を準備しています。オフライン授業は1年半ぶりなんでいろいろ心配です。しかも大学だし初めてなんで大学は。あと来月からはこれレッド講座の撮影も再開するんで年末も結構忙しくなりそうなんですけど、一番心配なのがやっぱり深澤置い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まだ4ヶ月ぐらいしか経ってないんで、それがちょっと心配です。仕方ないんですけど。ちゃんこやちゃんこや、あー今日왜이렇게귀여워。あー남자같지않을까。힙하게입고싶은데힙하게힙몇시에약했어보자짱구고생했어난리다난리야야이게무슨나라말인데말을해봐말을야 말을해라말을한국이면한국어를쓰라고스무살되더라고어떡하나미팅가가지고 이걸망한지진짜앞에서앞에서앞에서두꺼비야야두꺼비 앉았어앉았어아직4개월인데앉았어아이고넘어졌다넘어졌다우도있고왠지쫑쫑먹는스피드가영아닌데밥이영안땡겨근데왜레어야짱구니그거엄마가니배안에있는지모르고아빠랑롤러코스터타러갔을때산거도알고있나서울랜드손딱올리고있는자세봐얘지금 패션이멋지시네요오늘은엄마혼자있을때동싸면안된다아맞지아빠오면싸아빠가아저미쳤다사랑하는딸이지만난똥냄새까지사랑해줄수없다니왜웃는데시원하네임마오늘아빠가혼자있을때어쩌냐고대체이야손말고엄마치발기줬잖아치발기먹어치발기 왜별로야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는 나이. 오늘 강의여가지고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왕복 4시간 정도 걸려서 중간에 택시 한번 타면 왕복 한 3시간 10분 정도? 강의하는 시간이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맞먹는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뭐 다크서클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는 사실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은 아니긴 하지만 호칭 문화는 대부분 뭐라고 적혀있죠? 아까 이 그룹 동사를 명사화 할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룰을 생략한다. 즉 룰을 없앤다. 그러면 꽤만 남죠. 그렇죠. 여기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인 사람 거 봐, 다 손들잖아.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가톨릭 때 강의가 있어가지고 부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시터 이모님이 아기를 봐주셨는데 CCTV로 아기를 확인했는데 계속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모님도 없고. 그래서 봤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고. 남편이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아기한테 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늘 밤에 제대로 잘 넘어가줄지 모르겠어요. 왠지 저도 지금 감기 걸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니까. 결국 저도 감기 옮아가지고 처음 시작이었던 남편은 감기가 거의 다 나았고 두 번째 타자였던 딸내미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마지막 타자인 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나고 콧물나고 가래 끼고 일주일간 이제 애기 봐주시는 시터 이모님이 휴가여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도와주기로 했는데 엄마도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좀 전에 내려가셨거든요. 제 걱정인 게 지금 애기가 밥을 잘 안 먹고 이래가지고 기다려봐. 안 먹자. 썼나? 방금 씻었잖아. 방금 쿠션 먹지 말고 분유나 먹어라. 거기서 뭐 하는데? 오후 2시인데 지금까지 뭐 엄마 말 좀 하자. 지금 오후 2시인데 지금까지 먹은 거 귤 한 개. 하. 커피 한 잔 맘 편하게 먹을 여유를 안 주네. 사라 엄마 밥 좀 먹자. 엄마 부서지겠다 이러다가. 오 귓밥이 이렇게 많아. 귓밥 정리하러 가야겠네.